도화살, 이 젊은 층들이 도화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도화살 메이크업부터 해가지고 네.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분들도 도화살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도화살을 가지면은 주변에 좀 이성이 꼬인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일까요? 따른다는 건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와. 맞습니다. 왜 그게 맞냐면요 옛날에 사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여자가 네. 얼굴이 못생겨서 재밌어요. 네. 정말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고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네. 사주를 보는데 못생긴 여자는 도화살이 있고 이쁜 여자는 도화살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쁜 여자한테는 남자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못생긴 여자한테만 그렇게 남자가 몇 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팔자는 못생긴다는 거는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 네. 평상시에 저희 평소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쟤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네. 특출나게 되게 이쁜 것도 아닌데 네. 남자가 막 끊이지 않게 만나고 막 남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화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거죠. 근데 옛날 말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거진 이제 사주가 저희들도 이제 점을 보면서 도화살이 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주 팔자를 보면 옛날로 말한다면 기생이 될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생이 될 팔자가 뭐겠어요? 여러 사람을 남자를 만나야 될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살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기생이 될 팔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사주를 딱 이렇게 보면은 아 팔자에 그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의 좀 외관적인 아니면 좀 말투에서 좀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나요? 조금 사주가 좀 세죠. 세고 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진 보면 다 이제 술집 같은 데를 좀 많이 네. 다니고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보면 실제로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의 관상이 네. 뭐 그런 애교살이 있다거나 눈웃음을 짓는다거나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런 특징은 있지는 않죠. 아, 도화살이 사주 팔자에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뭐 애교살이 있고 뭐 그러면은 뭐 옛날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있겠었었어요. 옛날서부터 이 도화살이라는 거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옛날서부터 우때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뭐 옛날부터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뭐 애교살이 어디 있었고 그런 게 어디 있었겠나요? 조곤조곤 하실 말을 다 하시네요. 네. 그런 게 옛날 분들은 그런 것도 없었고 이거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건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도화살을 좀 없는 분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이 도화살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도화살을 없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를 만들고 뭐 할 수는 그거는 사주에 없으니까 뭐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뭐 남자를 따르게 해주고 남자를 뭐 따라서 뭐 한다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부족으로라도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